아기가 잠든 사이 구소영 씨가 늦은 식사를 라면으로 해결한다. 오래된 습관이다. 학생 시절 그저 통통한 정도였던 구소영 씨. 하지만 해마다 몸무게가 꾸준히 늘었고 결혼 후에는 20kg 이상 갑자기 증가해서 고도 비만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 되게 보고에 따르면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의 경우는 비만 환자들이 좀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그리고 비만하고 관련되어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똑같이 비만한 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의해서 비만도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 미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책 한 권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임신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저자들이 18,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를 따져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식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을 먹을 것, 우유나 치즈 등 순수 유제품을 많이 먹을 것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식습관 중 하나는 몸속으로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탄수화물을 골라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심하게는 불임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이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어떤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것일까요? 오전 10시 30분, 김은실 씨가 늦은 잠에서 깨어난다. 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과일 껍질이며 과자, 초콜릿 등이 왜 그녀의 얼굴이 아침마다 붓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은실 씨는 우유 한 잔을 급하게 마시는 것으로 공복의 허전함을 대강 달랜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야 할 시간인 것이다. 낮 12시 30분, 패스트푸드점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는다. 남들은 점심 식사를 할 시간이지만 은실 씨는 때늦은 아침을 먹는 것이다. 12시에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아침이라기보다 첫 끼는 한 12시에 많이 먹죠. 내가 쪼그 학기다. 샌드위치를 먹은 지 1시간. 친구들과 만난 은실 씨는 또다시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아침 먹은 지 1시간 만에 또 점심을 먹는 셈이다. 샌드위치 드신 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라면 하나를 또 다 드셨네요. 배부르지 않으세요? 배고픈 것보다 낫잖아요. 샌드위치 그게 밀가루랑 소화도 금방 되고 그거는 첫 끼 아침이고 이거는 점심. 오후 3시. 은실 씨의 탄수화물 섭취는 계속된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자며 초콜릿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그녀의 가방은 들고 다니는 식품 창고나 침대 없다. 저녁 시간,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집을 찾았다. 떡볶이와 치킨 안주에 맥주. 은실 씨는 아직까지 단 한 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았다. 밤 10시, TV를 보며 또다시 과자를 먹는다. 그러다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 다시 TV를 보며 라면을 먹는다. 오늘 하루만 벌써 두 끼를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취하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긴 한데 근데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거의 밀가루 음식만을 먹는 김은실 씨. 이런 식습관은 그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은실 씨는 지금은 당이 괜찮을 것처럼 보여도 많이 먹기, 계속 이런 식생활 습관을 계속 가져가면 몸에서는 계속 스트레스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고갈이 될 거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빠른 시간 내로 고갈이 되면 당뇨병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올해 50살의 이은주 씨. 이은주 씨는 9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지금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초기 단계의 족부 궤양이 찾아와 병원 입원까지 하게 됐다. 잘라야 된다 그런 것.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만약에 경우 이제 심해지면 안 내려가고 조절이 안 되고 심해지면 이제 잘라야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해갖고 치료하라고 그래갖고 왔어요. 여기를 발 때문에 애초에 온 거지. 이은주 씨의 일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가게가 분식점이다 보니 메뉴는 대부분 튀김, 떡볶이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맛본다는 핑계로 튀김이며 떡볶이를 수시로 집어먹게 된다. 게다가 바쁘다 보면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어묵이며 순대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다. 예, 원래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니까는 그냥 그래서 이 장사를 했나? 몰라도 하여튼 잘 먹는 편이에요. 순대하고 오뎅 같은 건 이제 배고플 때 조금 이제 출출하다 싶으면 이제 하나씩 또 집어도 먹고 얘는 한 토막 잘라서 그냥 집어도 먹고. 예, 잘 먹는 편이에요, 먹는 거는. 라면을 끓이는 이은주 씨.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처음엔 장사하면서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두 끼를 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 라면이 간식이 아닌 주식이 돼버린 셈이다. 매일 먹기 시작한 건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었다고. 근데 그전에도 평상시에도 라면을 계속 즐겨 먹었으니까. 근데 거의 뭐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거의 매일 먹기로 시작한 거는 한 2, 3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라면을 먹은 지 한 시간 후 걱정이 되는지 이은주 씨가 혈당 측정기를 꺼내들었다.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 식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걱정이 된 것이다. 341. 혈당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일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한 후 병원과 집에서의 혈당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먼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의 혈당을 살펴보자. 점심 식사 메뉴는 잡곡밥과 나물, 생선 위주의 당뇨식. 점심 식사 이후 혈당이 상승했지만 꾸준히 떨어져 비록 정상 범위는 아니지만 혈당이 꾸준하게 100과 200 사이를 오르내렸다. 퇴원 후 그녀의 혈당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혈당 측정 당일 이은주 씨의 점심 메뉴는 라면. 그런데 400 넘게 높게 치솟던 혈당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라면을 먹은 후 다시 400을 넘겨 하루 종일 200과 30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위험한 수준의 고혈당이 지속된 것이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보면 당뇨식과 라면이 혈당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밀가루 음식하고 밥하고 쌀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같은 양이라고 하면 밀가루